그리고 제흡수는 그 소듐, 그러니까 Na, 나토륨과 포도당, 아미노산, 물, 뭐 이런 것들을 제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루프 오브 헨레라는 데서는 삼투압 경사를 만들어준다. 소위 오줌을 농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한테서는 그 농축 기전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막에 가서 살아야 된다. 사막이라는 건 뭐죠? 물이 아주 없는 데입니다. 근데 사막에서도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막에서 사는 그 쥐 같은 걸 보면 걔네들도 당연히 오줌을 놓아야 되겠죠? 오줌을 놓아야 되는데 오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줌이 아니에요. 봤을 때 이게 변인지 소변인지 몰라요. 물로 된 오줌을 싸지 않아요, 걔네들은. 왜냐? 물을 보존하는 게, 자기 몸속에 물을 최대한도로 보존하는 게 걔네들의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고형 상태, 젤리 상태의 오줌을 배설을 해요. 그만큼 이제 수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와 같이 그 농축을 시켜주는 역할을 루프 오브 헨레가 가지고 있고, 루프 오브 헨레가 길면 길수록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쥐 같은 건 루프 오브 헨레가 굉장히 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거의 다 재흡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위생에 관해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액 성분을 이제 재흡수를 하고, 집합관에서는 항이뇨 작용을 가지고 있는 항이뇨 호르몬, 다시 말해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감각이 먼저 나올까요?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왜 물을 마시게 많이 되느냐? 알코올을 그렇게 많이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은 이 항이뇨 호르몬을 갖다가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령 맥주를 2000cc를 먹었다 그러면은 오줌으로 2000cc 이상이 나가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나가게 돼서 우리 체액이 모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타죠. 갈증이 난단 말이죠. 빨리 체액을 보충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뇨관에서는 몇 가지 그 수소이온이라든가 칼륨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이 되게 그렇게 돼 있고, 하루에 꼭 배설해야 될 오줌량이 최소한도는 500ml. 500ml 이하로 오줌이 나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루에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사산물이 쌓이게 돼요. 그 대사산물을 그 배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 500ml의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500ml 이상 못 나간다? 그러면은 요독증에 빠져요, 요독증. 오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요독증에 빠진다. 요독증이 있는 게 뭐냐면 오줌으로 나가야 될 성분이 그냥 혈액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심하면 뭐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의식을 잃어버린다든가 더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콩팥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막의 쥐를 얘기했지만 요의 용축 기전은 이 헤어핀, 머리핀 있잖아요. 머리핀 모양의 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헤어핀 루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프 오브 헨레를 갖다가. 그래서 이 헤어핀 루프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그 농도 경사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분을 많이 흡수하든지 해가지고 오줌의 양을 필요 없이 많은 양의 오줌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쥐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훨씬 더 오줌을 더 농축을 시켜가지고 반 고형 상태의 오줌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제 생체가 가지고 있는 콩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고형 상태의 오줌을 논다. 그래서 이러한 그 루프 오브 헨레 과정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액체의 성분은, 물 성분은 거의 대부분 다 흡수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서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귀한 데에서는. 그래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생명체가 거기에 다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을 뭐라고, 그 말 자체의 뜻은 뭐냐?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포도당은 나와서는 안 되는데 포도당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뇨병은 콩팥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콩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콩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콩팥은 자기 할 일을 100% 12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아니고, 당뇨병의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건 원인이 아니고 콩팥에 당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재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120%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당을, 포도당을 재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오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럼 원인이 뭐냐? 포도당은 우리 세포에서 쓰는 에너지원인데 왜 그렇게 혈액 속에 당이 많으냐? 그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요? 당뇨병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속은 포도당이 그냥 넘쳐 흘러요. 풍요란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포도당을 써야 되는 세포에서는 포도당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서는 빈곤이에요. 포도당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다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모자라든,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든,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 속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뇨병 혈당 검사를 하는 원칙이 뭐냐면 굶은 다음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100이 넘는다. 그러면 당뇨병의 위험이 많은 거예요. 100이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세포 속에 들어가고 혈액 속에는 10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 이하로 넘고 뭐 100, 200으로 올라가게 되면 포도당이 이제 콩팥에서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하면 그게 뭐냐? 포도당의 입장에서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그 풍요 속의 빈곤을 만들어주는 거가 인슐린의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건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뇨 현상이 있는데 물을 많이 섭취하면 물론 이뇨가 생기고, 당뇨병 환자는 포도당이 나가기 때문에 물은 더불어서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오줌을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 당뇨병 환자의 세 가지 그 증세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증세가 있는데, 그 폴리유리아,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폴리딥시아, 해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돼. 늘 물을 자꾸 마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폴리페지아 해가지고 뭘 많이 먹어요. 그래서 폴리가 이제 세 개가 합쳐서 당뇨병의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양인한테서는 그 타입 2 당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이 많아지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를 뭐 1000cc, 2000cc를 마셨다? 그러면은 이뇨 작용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1000cc, 2000cc보다 더 많이 오줌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갈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줌을 많이 싸게 되면 이 개가 만약 당뇨병이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노트북 위에도 오줌을 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어떻게 배설하냐.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을 놓는 게 아니죠. 반드시 배뇨 과정을 거쳐서 그 신장에서 맞는 소변이 수뇨관 방광을 거쳐서 이제 요도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이 과정에서는 그 오줌의 구성 성분, 조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방광에서 오줌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일방통행이다.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마렵다라는 것은 왜 그런 감각이 일어나느냐? 방광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 오줌으로 팽창이 되면 우리 중추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아, 지금 방광을 배설해야 되겠다.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찼습니다 하는 신호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적당한 장소에 가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면 아주 낭패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뇨를 하고 나면 방광 속은 거의 다 빕니다. 남아있는 오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그 오줌의 통행을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오줌이 잘 안 나오고 천천히 나오고 이런 증세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줌을 실컷 그 누워도 방광 속에 오줌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 잔뇨가 남아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전립선이 방해하는 그런 요인을 그 제거를 해줘야지만 그 증세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이제 나이가 들면 오줌을 그 넣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여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컨티넌스라고 해가지고 그 아무 때나 나오는, 그러니까 그 해부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남성은 오줌을 넣기가 어려운 데 비해서 여성은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을 잘 넣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변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이제 요도인데, 여성은 곧고 짧고 남성은 전립선과 음명을 거쳐서 길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전립선에 의해서 전립선이 만약 커졌다 그러면 오줌이 나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지장을 많이 받아요. 대신에 여성은 곧고 짧아서 오줌을 넣는 데는 어려운 점이 생기지는 않는데, 그 말하자면 아무 때건 그 오줌을 넣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또는 요도염이 남성에 비해서 잘 걸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의 다른 기능,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여러, 또는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주는 물질을, 그 호르몬을 말하자면 콩팥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 호르몬에 따라서 뼈에서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일컫는 호르몬을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해주고 칼슘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은 골다공증이 이제 잘 걸리는데, 골다공증이라는 게 그 뼈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칼슘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을 많이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의 기능, 만성 무슨 저 콩팥의 염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투석이라든가, 또는 신장은 웬만큼 그 인공신장으로 그 기능을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은 하지 못하지만 그 단기간에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만든 기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돌이 이제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돌. 돌멩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신석, 키드니 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키드니 스톤이 이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서 내보낼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콩팥에 돌이 생겨가지고 만약 그 오줌이 가는 길을 막았을 때 생기는 통증 또한 아주 굉장히 격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나왔었지만, 동영상에도 나왔었지만은, 그 단백질이 많은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하면 콩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경우에 콩팥에 돌이 잘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그 초음파를 줘가지고서 파괴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내보내고 또 민간요법으로는 물이나 뭐 맥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오줌양을 많이 해서 그 내보내는 그런 방법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일어나죠. 신장염, 뭐 신우신염 또는 뭐 신부전. 콩팥이 완전히 그 자기의 원래의 기능을 다 못할 경우에는 인공투석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공투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독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콩팥에 질병이 생기면 우선 붓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제 잘 붓는 부분이 뭐 손 등이라든지 눈꺼풀 부분이 이제 제일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 잘 붓죠. 콩팥에 질병이 생기면 우리 몸이 이제 부종이 생기는데 그 부종이 생기는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은 그런 그 아주 소프트 티슈에서 잘 생긴다. 그 다음에 방광염, 뭐 요도염,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컨티넌스라고 얘기했던 그 요실금, 원하지 않았는데 오줌이 나오는 현상, 특히 여성들한테서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요실금이고, 그 다음에 신장 질환 때 왜 몸이 붓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콩팥은 두 개이기 때문에 때로 가족이나 누가 저 콩팥을 이식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를 떼어가지고 콩팥 하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그 콩팥을 하나를 주는 게 안전하냐? 만약 그 두 개의 콩팥이 다 정상이고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콩팥의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 보면 뭐 하나 줘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사는 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콩팥 하나를 남한테 뭐 물론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줄 가능성은 없지만 자기 친지한테 준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줌이 안 나오면 왜 위험한가? 그 다음에 당뇨병 때 포도당이 왜 오줌으로 나오는가? 그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건 콩팥의 잘못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그 앞 전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번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저기 당뇨병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비만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당뇨병의 원인을 보면 결국 궁극적인 원인이 이제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서잖아요. 네. 그럼 비만인 사람이 인슐린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만은 그 말하자면 인슐린이 비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지방세포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슐린이 모든 세포에 포도당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비만이 상태가 되면 그만큼 세포 수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요구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 뭐냐면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인슐린 요법을 쓰기 전에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해서 혈당량이 떨어지면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혈당량이 떨어지면 그걸로 인슐린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체중은 여러 가지로 나쁘죠. 또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합병증으로 신장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신장병증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당뇨병을 두면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이 꼭 있습니다. 그 콩팥에 생기는 합병증, 그 다음에 망막에 생기는 합병증, 그 다음에 신경에 생기는 합병증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당뇨병을 잘 평소에 조절하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원인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예.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티벳고원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인데, 듣기로는 거기 가면은 고산증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산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고산에 갈 때는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알려진 거가 비아그라입니다. 놀랬죠? 왜 비아그라가 가야 되나? 비아그라를 하면 폐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고산에 가는 사람들은 비아그라를 섭취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성격의 체질에 따라서 이 고산에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약을 먹어도 잘안 돼요. 또 예, 할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렸으면은 그 유전으로 그 딸보다 그 손녀딸들이 더 위험하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한. 유전적인 소인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당뇨병 그 앓으신 분이 있으면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 손녀딸이 더 위험한지 궁금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딸이나 그 아들들보다 손녀딸이 더 위험하다고. 왜죠? 아니, 그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유전이 많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예. 신상 투석을 할때그 돌덩이가 있는 부분에 그 쇼크웨이브를 가한다고 아까 영상에서 보았는데 그게 다른 신체 부위나 장기에 영향은 없는지? 요즘에는 그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나 자신도 그 쇼크웨이브 테라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돌이 돌멩이가 콩팥 속에 생겨가지고 그 요도 쪽에 나온 게 아니라 콩팥 속에 있어가지고 그 쇼크웨이브 그 말하자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주 따끔따끔하고 좀 아프기는 한데 그저 자기도 모르게 다 그게 깨져가지고 나오니까 뭐 수술적인 방법으로 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좋죠. 예, 질문이 많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에 그 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화기관, 위장관 기능, 그 다음에 허파, 콩팥의 기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일명 식물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의 식물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식물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강의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이나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을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